2-3년 전에 문서의 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 이름으로 가져라 하는 상황이 들어왔어야 돼요. 그거를 놓치셨으면 하는 일이 가다 멈추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깨져라 하는 수가 들어와요. 올해 기운이 들어온다고요. 음력 8월 생일달 되기 전에 7월달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 성격도 보통 성격은 아니에요. 강릉 김씨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되기 전에는 뭔가 강하게 부인하시고 일단은 내가 알아볼 때까지 내가 눈으로 딱 찍어 먹어봐서 저게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확인하시는 분이거든.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성격만 좋아. 밖에 나가서 내 안에서도 우리 집안에서도 성격만 좋으신 분이라고. 실속이 없어. 이건 한량이 어딨어. 맞아. 세상 한량인데. 그래. 받아오시는 월급이 있으니까 그나마 구박 안 받고 천대 안 받고 살았던 거지. 사람만 좋아요. 맞아. 사람만 좋으신 분. 어머니가 골머리를 많이 썩으셨을 거고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는 참 유한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고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파르르 꺼지진 않으세요. 맞아, 맞아. 근데 그 한마디 별일 별거 아닌 한마디 있잖아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내가 노여움을 잘 타요. 이게 어머니의 성격. 근데 생각보다 되게 대꼬챙이 같은 분이시거든요. 맞아. 그래서 내가 심지가 아니면 아닌 거야. 안 보고 살아도 돼. 맞아. 그런 게 있어요. 그 첫째. 첫째. 2-3년 전에 문서의 운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 이름으로 가져라 하는 상황이 들어왔어야 돼요. 그거를 놓치셨으면 올해 문이 열릴 듯 안 열릴 듯 하면서 하는 일이 가다 멈추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결혼을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깨져라 하는 수가 들어와요. 언제? 올해요. 올해? 네. 그런데 이게 겉으로만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안땅하고 좀 떨어져 있거나. 누가 문제야? 각시가 싫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이분의 기운이 그래요. 우리 아들이 지금 그런 기운이 그런 좀 그래요. 그래서 2-3년 전에 아이가 들어서거나 혹은 내 직장에서 이름을 내라 그래서 명의가 뭐 내 명의로 뭔가를 한다거나 내 명판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어야 되는데 그거가 없다. 그거를 안 잡으면 근데 이제 끝난 거지. 올해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고요. 근데 또 깨지는 수가 들어와요. 이거는 언제냐면 음력 8월 생일달 되기 전에 7월달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다 장성을 했잖아요, 아이들이. 장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뭐 잘못될까? 뭐 할까? 내가 항상 걱정. 항상 그런 거예요. 항상. 근데 엄마한테는 그런 거보단 지금 엄마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피곤하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피곤한 엄마인 거야, 우리 엄마는. 왜냐면 조금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 엄마 놀래. 놀래지. 조금 뭐를 하면,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엄마 걱정해. 이게 이 친구들 머리에 다 있다고. 셋 다. 그러니까 정말 해야 될 말은 못하고 무슨 말을 딱 들었을 때는 머리 계산이 팍팍팍팍 돌아가더라도 딱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게 끝일 거예요. 아, 얘는 자꾸만 지 뭔 사업한다고 자꾸 그래서 내가 못하게. 사업의 운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못하게 하시는 거 맞아요. 같이 하자고 누군가가 손을 내밀 수도 있어요. 그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올해 그런 기운이 확 열렸다고. 그걸 못하게 해야지 내가. 근데 그것도 너무 많이 하시면 이분 꺾여요. 한 번 정도는 그런 맛도 봐야 세상 살 줄 아는데 그냥 모든 건 남의 탓으로만 하고 산단 말이야, 이대로 살면. 근데 이분은 이번에 문이 열릴 때 문을 잘만 열고 나가시면 37, 39이 될 때까지 괜찮아요. 그때 아마 발판을 다 만드실 거예요, 자기의 발판을. 그럼 무조건 하지 말라고. 아니, 그냥 맡기세요. 예, 맡기세요. 엄마는 너무 큰 걱정을 갖고 살아. 그러니까 그냥 회사 잘 다니면 되지. 날개 놓친 사람들도 못하고 지금 다 꼬꾸러지는데 자꾸만 내가 들으면 황당한 얘기만 해. 머리가 남달라요. 계산이며 뭐며 사업머리는 있어요. 이제는 그냥 어머니가 딱 잘라서 그러세요. 아유, 그냥 그런 부분에 돈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말고 네 알아서 해. 버릇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뭔가를 시작을 해야 우리 엄마랑 아빠랑 도와줄 걸 알아. 아유, 내가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다 엄마.
나름 밖에 나가서는 대장 노릇하고 똑똑하단 소리 듣고 능력 있다 소리 듣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엄마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안 살아요. 맞아, 얘네들 다 속빈 강정이야. 그래도 장남 자손한테의 기운하고 막내 자손의 기운이 나쁘지 않아요. 올해 셋째 아드님은 하반기에는 열 거예요. 뭐든 뭐라도 하신다고 하실 거예요. 아들은, 막내 아들은 많이 빌어주세요. 그러면 이 막내 아들은 좀 빌어주시면 마음도 좀 잡을 거고 하는 일도 조금 차분해질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많이 못해줘서 저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얌전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차분했으면 좋겠고, 그건 어머니 생각이야. 근데 그냥 나는 그냥 내 평생이 그냥 이 아들들 그냥 키워서 장가 보내가지고 지네들이 자기 가장 잘하고 사는 거, 난 그것만 바래. 나는 걱정이 그뿐이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 이제는 야가 이제 엄마는 딱 하나 그것만 걱정은, 내 신랑이 나한테 잘하나. 내 신랑은 잘해라, 잘해라 그 얘기를 하시라고. 아니, 잘하라고 한다고 잘할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혼자 잘 먹고 편안하고 자기 귀찮게 안 하면은 끝나는 사람. 이 사람 나는 그래서 애시 당초 마음을 거기다가 기대 안 해. 근데 야가 또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서 같이 그러니까 거울 보듯이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요새 그렇게 가지고 참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저 친구는 그렇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번 믿어보세요.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나는 맨날 직장이 덜공덜공 한다니까. 나는 왜 걱정이냐면 쉬도 때도 없이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거야. 그래서 나를 갖다가 턱 떨어뜨리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살면 너 옛날처럼 그러면 안 된다. 맨날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렇게 걱정인데. 3년 잘 버티면 괜찮아요. 항상 3년이 고비잖아요, 언니. 맞아. 3년만 잘 버티면 돼. 됐죠. 네,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내가. 네.